빠르면 오는 10월쯤 제주의 체육 중 고교 설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제주도교육청은 예산 1억 원을 들여 제주 체육 중 고의 전환 또는 신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용역은 오는 10월까지 기존 남녀고 체육학급을 유지하거나 체육 중 고의 전환 또는 신설 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진행되며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김광수 교육감이 결정할 예정입니다.